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범용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경렬, 닐손 주니어, 노행석, 유지훈, 주세종, 유진호, 전성찬, 김용태, 베르손, 박용지입니다. 대전 시티즌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승훈 골키퍼, 송주환, 윤원일, 윤신혁, 윤준성, 황지훈, 김동호, 안상현, 서명, 김찬희, 안희영입니다. 자, 만약 이 DSD 매직 11을 달성만 하게 된다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도 따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년보다는 조금은 지금 그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조금 중하위권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오히려 윤성효 감독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적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망의 2015 현대 울뱅크 K리그 클래식, 이제 전반전 휘슬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양 선수단이고요.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홈팀 부산 아이파크, 오른쪽이 원정팀 대전 시티즌입니다. 일단은 이 베르손 선수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 선수가 올 시즌에 어떤 그 부산 아이파크의 그 득점력을 좀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그 올려줘야만이 어떻게 보면 그 공격 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 선수가 많은 득점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수원 시절부터 일단은 이 윤성효 감독과 인연을 맺었던 베르손이 추가 영입된 부산 아이파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찬희 선수가 또 아드리아노 선수를 도와줘야 하는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겠고, 자, 윤성효 감독의 과연 이 나트륨 축구가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빛을 발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떤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열악한 어떤 선수 규모지만은 충분히 또 중상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수비진 쪽에서 볼을 처리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결국은 그 대전 시티즌의 그 키플레이어 아드리아노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건지 윤석열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네. 아드리아노 선수한테 볼을 최단으로 안 가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드리아노가 지난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27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적지만 상당히 돌파력도 좋고요. 파괴력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또 그 챌린지하고 또 클래식하고는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선수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닐손 주니어가 전방쪽으로 한 번의 패스 연결,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부산의 드로인입니다. 자, 바로 이 선수가 김종국 선수가 되겠고요. 정성민 선수가 이 중원의 핵심이었는데, 아, 그것을 빠져나간 것을 안상현 그리고 김종국 선수가 메워줘야 하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FC 서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구 FC에서 많은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앙에서 상당히 그 위협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이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라인 부근. 자, 이 선수가 바로 베르손이고요.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주세종 그리고 노행석. 자, 노행석도 이 대구 FC에서 부산 아이파크로 이 둥지를 새로 틀면서 3백의 한 일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조금 그 나이들은 어떤 그 노장 선수들은 대부분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 패기 있는 젊은 선수로 지금 다시 진영을 짜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작년하고 그 올해 어떤 그런 그 수비 진영에서 지금 부산 아이파크가 좀 변모된 어떤 그런 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젊음의 패기 그리고 속도를 올린 부산 아이파크의 수비진이 되겠고요. 자, 대전 시티즌도 자신의 진영장에서 천천히 볼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만에 승격하긴 했지만 K리그 클래식 무대 첫 번째 이번 시즌 경기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 1부하고 2부는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네. 첫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 윤성효 감독조차도 지금 그 베스트 11을 조금은 어린 선수들보다는 경험 많은 선수를 지금 그 베스트 11에 세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시티즌도 똑같이 많은 긴장을 하고 지금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닐손 주니어 왼쪽으로 하지만 잘렸습니다. 중간 차단 서명원. 서명원 선수가 또 그 아드리아노 선수를 대처해서 상당히 그런 콤비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저 선수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1995년생의 정말 약관의 나이 서명원이고요. 중간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박용지. 아, 이 선수가 바로 무언가 좀 해줘야 하는 윤성효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스피드나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만
마지막에 어떤 그런 결정 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 선수가 저런 것만 고친다면 상당히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그대로 이번에는 오승훈 키퍼가 볼을 잡아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돌파 시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쭉 패스했지만 수비진이 끌어냈습니다. 세컨볼을 그대로 황지웅이 잡았고요. 송주환. 자, 바로 이 선수가 이 대구 FC에서 이제 새롭게 대전으로 옮겨온 안상현 선수가 되겠고요. 자, 공격적인 어떤 미드필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안상현 선수가. 자, 이제 프로 생활 13년 차로 접어든 안상현이 되겠고요. 오승훈 키퍼. 탑라인 근처인데요.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잘라내는 과정. 주세종입니다. 주세종 왼쪽 라인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공간중 자, 크로스 연결 박스 안쪽입니다. 일단은 수비가 머리로 돌려놨고요. 세컨볼 가슴으로 냈습니다. 오른쪽 돌파샷 골대 같아. 야, 페르소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시작한 지 5분 정도가 지났는데 베르손이 일단은 과감하게 멋진 슈팅을 한번 날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스리백을 쓸 경우에는 그 측면에 어떤 그런 그 공격 자원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도 측면에서 그 크로스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날려온 걸 베르손 선수가 슈팅까지 잘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비진이 좀 넘어졌고요. 윤준성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부산에 계속되는 공격. 중간 차단. 하지만 다시 뒤로 빼내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아무래도 첫 경기고 또 그 어웨이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에 치중하는 조심스러운 지금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반칙이죠. 히스리 울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김동진 중심이 경기를 맡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베르손의 슈팅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바로 이런 점. 이런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득점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을 베르손에게 기대하고 있는 윤성효 감독이고요. 그렇습니다. 90분 동안 저런 찬스가 거의 한두 개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저 찬스를 살려주느냐 못 살려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득점을 해줘야지. 부산 아이파크의 프리킥.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헤딩.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골키기 선언이 됐고요. 이번엔 닐슨 주니어가 공격에 가담해봤습니다. 세피스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산 아이파크인데 머리 쪽 위쪽에 닿으면서 슈팅으로 제대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승훈 키퍼. 자, 오승훈 키퍼도 이제 일본 교토 퍼플 상가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K리그로 넘어온 선수가 되겠고요. 볼 살아 있습니다. 베르손 걷어내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압박이 굉장히 거센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결국은 그 3백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아킬레스건은 결국은 그 유지윤 선수나 유진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갔을 때 그 공간이거든요. 측면 공간이 그렇습니다. 네.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그 아드리아노 선수라든지 김찬희 선수라든지 서정원 이런 선수들이 활용을 해야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에서 볼이 빠져나갔고요. 유진우 선수도 지난 시즌 기량이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공격극 전개를 나갔을 때 그 네. 볼이 잘리지를 않고 바로 크로스까지 슈팅까지 마무리를 해야 조금 더 쉬운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 쪽에서 일단은 다시 패스를 뒤로 빼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진영. 윤원일. 이번 시즌 역시 주장 윤원일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준호 감독도 밝혀줬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임창우 선수나 장원석 선수 같은 선수들이 모두 다 임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변화가 큰 대전 시티즌입니다.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있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지금 다시 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또 올 한 해 1년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부상 선수도 많이 많고 또 조진호 감독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네.
선수가 많이 보강이 돼야 1년 시즌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유진호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과감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솔구는 대전 시티즌의 드로인이 되겠고요. 송주환이 던질 준비. 자, 지난 시즌에는 포백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었던 송주환, 오늘 경기에서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세종 왼쪽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냈고요. 이범명 길게 처리합니다. 헤딩 차단. 아, 왼쪽에서 또다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서명훈도 수비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반 초반입니다만은 지금 대전 시티즌이 조금은 그 공수 간격이 좀 넓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 아이파크 미드필드 라인한테 지금 그 볼을 점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 현대축구에서는 밸런스를 전후 좌우 앞뒤로 어떤 그런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조금 넓어졌기 때문에 공간에서 지금 아이파크 선수들이 많이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격 유지가 상당히 필요한 대전 시티즌이 되겠는데 조진호 감독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역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라인 근처까지 와서 선수들에게 전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 시즌 1년 만에 승격을 하면서 팬들에게는 간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조진호 감독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론 나이는 지금 40대 초반이지만 네. 코치부터 많은 어떤 그런 경륜을 쌓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에서 또 1년 만에 다시 클래식으로 올리는 그런 그 아주 좋은 그런 그 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시즌 캐리그 클래식에는 정말 40대 젊은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감독들끼리 젊은 감독들끼리 어떤 뭐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런 미디어에서 재미난 어떤 그런 얘기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윤성효 감독은 자신의 이 베테랑 감독의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오승훈 키퍼가 볼을 잡았습니다. 네. 감독들의 어떤 그런 이틀 전에 미디어데이 때는 이딴 대결도 상당했죠. 전체적으로 수비 축구는 안 한다고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그 약속이 지켜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안 믿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거의 모든 팀의 이 감독들이 공격 축구를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네. 공격 축구를 해야지 또 재미난 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패스 연결 하지만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베르손 역시 좋은 시도였다며 박수를 쳐주고 있고요. 대전 시티즌의 드로인. 자,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 베르손 중심을 조금은 잃었습니다. 볼 차단 중앙 쪽입니다. 일단은 전성찬이 뒤쪽으로. 빌드업 하는 과정은 주세종 선수가 가운데서 지금 공격 빌드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유진호 선수 역시 활발하게 이 공수를 오가고 있고요. 자, 주세종 선수 그리고 이 박용지 선수와 한꺼번에 지난 시즌 트레이드가 됐었던 김용태 선수 역시 이번 시즌 굉장히 터져줘야 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팀을 이적을 했을 때는 네. 상당히 어떤 그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거든요. 어떤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해야지 됩니다. 네. 조진호 감독은 일단은 뭐 벤치에 앉을 새가 없이 부지런히 선수들에게 전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끊어놨고요. 다시 터치라인 아웃. 결국은 공격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부터 전방 압박을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지도자들이 좀 생각을 하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주환 멀리 던져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부산의 골킥.
쪽에서 이 김찬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8골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김찬희. 자, 그리고 또 부산 아이파크의 이 최후방은 이범영 선수가 지켜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든든하게. 네. 대표팀에서도 물론 베스트는 아니지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거든요. 자, 부산 아이파크에서는 대표팀에 가장 자주 승천하는 선수가 또 이범영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간에서 차단이 됐습니다. 아드리아노 공간 쪽으로 하지만 집중 견제 반칙입니다. 지금도 아드리아노 선수가 볼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경렬 선수가 등을 지어주고 바로 앞에서 주세종 선수가 같이 프레싱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벌써 두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이 물론 챌린지 리그에서도 저런 프레싱을 많이 하지만 더 거칠거든요. 네. 이 클래식이 아드리아노 선수가 많이 느낄 겁니다. 김찬희 코너 플래그 근처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두 명의 더블팀 마크. 볼 일단 살아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대전에 계속되는 공격. 라인 부근에서 일단은 뒤쪽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진영까지 다시 볼을 빼내고 있는 대전시티즌. 라인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 그 5백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전반전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팀 득점 없고요. 지금은 휘슬이 울렸죠. 자, 베레송과의 조금의 충돌이 있었고요. 자, 베레송이 볼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었는데 윤준성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천천히 대전시티즌의 공격, 이번에 왼쪽 측면을 공략해봤습니다.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조금 늦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훈련을 한 지가 거의 뭐 한 달도 안 되거든요. 네. 합류를 해서 경기를 운동을 한 게 거의 열흘 정도라고 그 조진호 감독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은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좀 풀릴 경우에는 저 선수의 어떤 그런 진정한 어떤 그런 실력이 나올 겁니다. 네. 아드리아노의 이 성패 여부가 대전 시티즌 이번 시즌 한 시즌 농사의 수확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선수를 찾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지금 그 달려들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극적으로 또 뭐 타격이 돼서 또 잔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살짝 키를 넘기는 패스. 아드리아노 가슴으로 받아냈지만 역시 두 명, 세 명이 달라붙습니다. 벌써 그 아드리아노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가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저 선수만 볼을 잡으면 계속해서 프레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 서명원 공간 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김찬희 버텨주면서 이번에는 앞쪽에 수비수에게 막혔고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자, 공간 쪽으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골키퍼 나왔는데 두 선수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지금 올해 조심들의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네. 아, 지금 바로 경고가 나왔고요. 지금 경고로 지금 끝내고 있는데 아, 윤소희 감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팔을 냈고 있고요. 저 상황은 공격적인 어떤 그런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심도 지금은 퇴장을 네. 그렇습니다. 퇴장을 줘도 저건 그 아무 소리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윤석열 감독이고요. 충분히 윤석열 감독 같은 경우를 한 마리 그런 지금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키퍼가 공을 받았습니다. 올해 조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격적인 축구를 위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과감하게 그 PK를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드로잉을 하려다가 또 다시 또 선수한테 줬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또 그런 부분도 경고가 나갈 거고요. 네. 또 6초 룰도 상당히 지금 반대했던 그런 판정이 상당히 그 강력하게 대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입니다. 밀어졌습니다. 오른발 직접 샷! 불짤 됐습니다. 역적으로 날아갔고요. 아, 여전히 윤석열 감독은 지금 그 장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각
구단들을 돌면서 또 그 주심들이 그 심판위원장과 주심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구단에 가서 전부 다 그런 그 포맷을 다 했거든요. 네. 조금은 아쉬운 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부산의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오른발로 감아줬습니다. 박스 안쪽 판체. 헤딩. 시드킥 막아냅니다. 아, 이번에 굉장히 센스 있는 슈팅이었는데 우승훈 선수 정면 쪽으로 향했고요. 곧바로 반격합니다. 대전 시티는 역습 기회. 오른쪽 측면 김찬희 수비 3명 벗겨냈습니다. 그대로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지금도 카운터 택이 상당히 빨랐는데 지금 아드리아노 선수가 우측으로. 자, 지금 헤딩 패스가 됐고 박용준이네요. 정말 멋진 그런 시저스킥이 나왔습니다. 네. 자, 펀칭이 멀리 가진 못했고 패스 연결을 받았고 박용지가 바이시클킥 하지만 키퍼. 자, 그리고 대전 시티즌 코너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습 찬스에서 코너킥까지 만들어냈던 김찬이고요.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베르손 가슴으로 받아냈고 자, 역시 전방쪽으로 하지만 동료 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베르손 선수가 조금만 침착했으면 지금 그 전성찬 선수가 2선에서 지금 그 나왔거든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우승훈 선수 이 박용지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나온 것은 좋았으나 조금은 과격한 플레이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골키퍼가 상당히 저런 부분이 판단력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 중간 쪽에서 차단해냈습니다. 왼쪽에서 깔아차주는 패스. 돌아서는 박용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주고 다시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프레싱이 지금 그 대전 시티즌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스포를 잡아놨습니다. 꺾어줬습니다. 베르손. 베르손의 크로스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현재까지 베르손의 모습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상당히 그 움직임도 좋고요. 자, 윤성희 감독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코너킥.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3백 어떤 그런 그 전술적인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코너킥입니다. 오른발로 강하게 감아줬습니다. 약간 먼저 충돌이 있었고요. 세컨볼 빼서 나오고 있는 대전 시티즌. 헤딩 차단. 그 볼을 다시 닐슨 주니어가 잡았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나네요.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왼쪽에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우승훈이 잡습니다. 자, 우승훈이 주장 윤원일에게 볼을 넘겨줬고요. 안상현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패스를 했을 때 네. 3자 패스나 2대1 월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볼을 주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3자가 2선에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상대 수비를 패스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과감한 수비하지만 또다시 차단이 됐고요. 아, 수비수 두 명이 조금 겹치면서 부산 아이파크가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닐슨 주니어. 주세종. 센터 손끝 안쪽 이경렬에게 보내줬습니다. 지금 그 측면으로 볼이 갔을 때 대전 시티즌의 그 포백 라인이나 네 명의 미드필드가 좀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반격이 촘촘해야 또 압박을 하기가 좋겠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좌측에 갔을 경우에는 황지웅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완벽하게 4분의 1로 접는 것까지 그렇게 좁혀져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공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사실 부산...
부산과 대전 두 팀 모두 1라운드는 잡고 가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거의 엇비슷한 어떤 그런 네. 팀들끼리 지금 그 개막 경기를 붙어 격돌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나 감독들은 승점 3점을 챙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행석이 수비하는 과정에 스위스를 흘렸습니다. 파울이었고요. 아, 역시 지금 아드리아노가 볼을 잡을 즈음만 되면 압박을 해주고 있네요. 분석을 그 경기 하기 전에 미팅을 통해서 또 선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잡을 경우에는 항상 등을 지어주고 지금 프레싱을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공간 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범영이 나오면서 볼을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이경렬 선수라든지 닐손 주니어, 노행석 선수의 3백이 완벽하게 지금 공간을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범영 이제 전반전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드리아노 선수도 오늘 경기를 함으로써 아 챌린지하고 클래식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어떤 그런 거를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거칠고 터프한 수비를 즐겨하는 K리그 클래식이고요. 이번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이번엔 유지훈 선수가 파울을 당했고요. 약간은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속도감 있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볼을 잡았을 때 제2의 2선에서 툭툭 올라와주는 어떤 그런 선수들이 많이 보여야 빠른 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양팀이 전부 다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차단. 악습을 정면 쪽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노. 왼쪽 측면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아드리아노 선수한테 볼이 갔을 경우에는 가까운 선수들이 빨리 붙어줘서 네. 전술 저 반대로 전환하는 그런 공격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대전 시티즌. 역시 아드리아노 선수 혼자만은 살아나기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패스로 공격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2대1 월패스도 좋지만 3자 패스나 종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해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오승훈이 길게 찾았습니다. 지금도 대전 시티즌이 조금은 지금 거리가 최전방 공격수하고 최전방 그 수비수의 어떤 그런 폭이 거의 한 50m까지도 지금 그 벌어져 있거든요. 네. 지금은 자 공중에서 조금은 중심을 잃고 유진호 선수가 떨어졌는데요. 유진호 선수가 헤딩을 떴을 때 네. 같이 떠줬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또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아 김종 오 저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네.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그 통증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자, 오른쪽 어깨 쪽으로 조금은 떨어졌던 유진호인데요.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특히 두 팀이 결국은 많지 않은 어떤 그런 스쿼드 가지고 올 시즌을 리그를 소화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부상은 치명적으로 팀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찍어 쳐줬지만 중간에서 서명원이 차단했습니다. 아드리아노. 앞다가 닐슨 주니어가 헤딩 패스로 끊었습니다. 노행석 패스 연결. 베르손 우측으로. 논스톱 크로스. 오승훈이 잡습니다. 안상현 가볍게 뒤쪽으로. 윤신영. 윤시 선수가 세 명이나 포진이 되는 대전 시티즌의 폭백이고요. 클리어링 했을 때는 폭백이 쭉 올라와줘야. 자 이번에 서명훈이 잡았는데요. 걸려 넘어졌습니다.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길게 그리고 지금은 대전 시티즌의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볼을 바깥쪽으로 빼냈습니다. 센터 서클 안쪽에서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김찬희 선수였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지금은 닐슨 주니어와의 충돌을 보이고요. 저것도 지금은 완벽한 지금 파울이거든요. 네. 자, 공중에 떠 있는 김찬희를 밑에서 닐슨 주니어가 조금 밀었습니다. 오승훈이 다시 볼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오승훈의 골킥. 한 번에 길게 헤딩 패스 연결. 자, 볼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중앙쪽 서명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슛! 서명원 올바샷 벗어납니다. 중반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서명원 선수가 측면 좌측에 있다가 지금 가운데로 좁히면서 볼을 받아가지고 슈팅 좋았습니다. 네. 자, 서명원 선수 역시 잉글랜드 포츠머스에 유학도 다녀왔었고요. 지난 시즌 대전 시티즌의 정말 돌풍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어렸을 때는 축구 천재라는 소문도 네. 들었던 선수. 그렇죠. 아, 이번에 아드리아노에 대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닐슨 주니어의 파울. 지금 그 상대방이 지금 그 대전 시티즌이 투 스트라이커를 세우기 때문에 지금 쓰리백을 서고 있는 지금 그 부산 아이파크가 상당히 더 효율적인 그런 수비 방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중앙 쪽으로 붙여졌지만 헤딩으로 클리어링이 됐고요. 다시 한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전성찬이 파울을 당했고요. 주세종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일단은 서두르지 않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자, 사실은 부산 아이파크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37골, 경기당 한 골을 넣지 못했었던 공격력이 좀 많이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그노 선수라든지 임상엽 선수의 공백이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축구 전문가들이 중하위권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박용재가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용재 크로스 불절됐습니다. 자, 우리 바깥쪽으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이 선에서 볼이 측면으로 갔을 때 대전 네. 시티즌 선수들이 조금은 뒤에서만 지금 그 볼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빠른 어떤 그런 공격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난 시즌 박용지와 김용태가 양동현 선수와 트레이드가 돼서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오롯이 부산 아이파크 처음부터 시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라인 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지금과 같이 저런 그런 그 전방 공격수와 후방 수비수의 어떤 그런 간격이 네. 35m, 40m를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네. 수비를 하다가도 또 볼을 빼앗았을 때는 그 간격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빠른 축구, 또 좋은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 유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태클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드로잉. 33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그 공격 빌드업을 하는 거라든지 네. 그 점유율 면에서는 지금 부산 아이파크가 좀 앞서 있는 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찬 다시 우측으로 꺾어줬습니다. 주세종 밀어주는 패스 차단이 됐고요. 조금 강하게 충돌을 냈습니다. 자, 송주환 선수가 충돌을 했고요. 결국은 그 최강희 감독도 아무리 전북 현대가 강하더라도 수비적인 어떤 팀을 만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타격을 하려면 결국은 전방에서부터 그런 압박을 해서 빼앗아서 빠른 공격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산 아이파크나 대전 시티즌도 어떻게 보면 뒤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좀 앞에서부터 적극적인 어떤 그런 공격과 수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주세종이 볼을 빼냈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지훈.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수비 조직이 완벽하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공격을 해서 골을 넣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빠른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미드필드나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빨리 2선에서 1선으로 침투를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조금씩 다가오면서 옆쪽으로 볼을 빼줬습니다. 노행성. 센스인 힐패스 꺾어주는 크로스 골반으로 차 벗어납니다. 박용재의 슈팅 위쪽으로 좀 뜨고 말았습니다. 저런 게 잘 잡아놓고 마무리가 저렇거든요. 저런 어떤 그런 결정력만 갖춘다고 하면 대표 선수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박용재 선수거든요. 네. 결국은 저런 부분은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또 그래야 프로 선수로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자, 183cm의 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발을 지니고 있는 박용진인데요. 방금 전 유진호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슈팅은 조금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박용진. 윤원일의 수비. 잘라내는 과정.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런 대인마크라든지 그런 프레싱이 상당히 지금 잘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아이파크는 그런 반면에 지금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움직임이 원활하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좀 프레싱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주세정 크로스바를 맞다. 자, 엄청난 중거리 슈팅 하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부산의 공격. 박용지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유진호 크로스 오승훈이 잡네요. 아, 대단한 중거리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비가 계속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원활하게 프레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주세종인데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 수비 숫자는 많은데 계속해서 물르고 있거든요. 저런 때는 볼에서 제일 가까운 선수가 도전을 해줘야지 됩니다. 네. 자, 만약 이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은 정말 예약을 해놓을 정도로 대단한 슈팅이었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크로스바만 지금 두 번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후반전에 어떻게 또 승패에 관련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아, 전반 초반에 베르손 선수의 슈팅도 골대를 맞고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세종 선수의 슈팅도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이범영이 길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헤딩 중앙 쪽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윤신영 선수인데요. 베르손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주심이 선수가 대전 시티즌 선수가 쓰러졌을 때도 그 경기를 중단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그 인플레이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올 시즌에 바뀐 그 경기 룰이거든요. 네. 주심이 판단하에 괜찮겠다 생각하면 수동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우리 그 관중들이 또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간 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하지만 차단이 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번에 주세종 그리고 유진도 측면으로 완벽하게 지금 갔는데 지금 측면에 있는 그 서명원 선수도 지금 완벽하게 좁혀줘야 되거든요. 네. 측면에 있는 접어줘야 중앙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레싱도 되고 또 볼이 빼앗았을 때는 측면에서부터 쫙 벌리는 어떤 그런 그 공격 빌드업으로 다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전 시티즌. 네. 오승훈이
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헤딩. 지금 그런 반면에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미드필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프레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저런 상황도 계속해서 지금 그 상대가 등을 지고 있을 때도 등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저런 장면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완급 조절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이제 정규 시간은 40분이 지났습니다. 전반전 정규 시간은 5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지금 그 대전 시즌 같은 경우는 황지용 선수나 서명원 선수가 측면에서 거의 공격이 없거든요. 또 크로스가 네.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 움직임이 더 좀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받아냈죠. 베르손. 베르손! 슈팅 굴절됐습니다. 저 위치에서도 지금 베르손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슈팅까지 지금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폭백에서 지금 네 명의 미드필더와 어떤 그런 그 유기적으로 또 어떤 그런 수비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대전 시티즌이. 유진호의 드로잉. 우측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역시 베르손을 겨냥해 봤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경렬이 볼 잡아놨고요. 하지만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자, 역시 이 베르손이 부산의 최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대전 시티즌의 수비수들을 좀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크로스와 볼 퍼스트를 지금 그 두 번을 맞췄거든요. 네. 시티즌이 상당히 좀 불운이 겹친 어떤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볼대를 두 번이나 맞았었던 이 부산 아이파크 쪽의 슈팅. 아드리아노 내주는 패스 차단. 유런일이 볼을 잡았습니다.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유런일 꺾어주는 패스. 중앙 쪽에서 압박이 굉장히 강한 부산 아이파크고요. 미드필드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전성찬 선수라든지 김용태, 조세종 이 세 선수가 상당히 수비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동계훈련 그리고 태국 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윤성유 감독인데 전반전에서는 그 조직력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명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볼을 살려냈습니다. 공간 뚫고 빠져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좁혀 들어갑니다. 크로스 연결 왼발 샷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3백의 약점은 측면 공간이거든요. 네. 지금도 2대1 월패스로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에 김종국의 패스였고요. 지금도 크로스. 지금도 크로스가 상당히 지금 날카로웠어요. 네. 그것만 빠졌다고라 했으면 지금 서명원 선수가 잘라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좋은 움직임, 좋은 크로스였습니다. 내리손 주니어 발에 걸렸습니다. 대전의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이범영 파칭! 베르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서명원이 수비합니다. 아, 늦었어요. 아, 결국에 서명원이 걸렸네요.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대전 시티즌. 왼쪽 측면 황지웅! 막혔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베르손이 볼의 방향을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중앙 쪽입니다. 박용지 두 선수가 엉켰는데요. 자, 결국엔 안상현이 밀어주면서 대전 시티즌이 볼을 따냈습니다. 자, 또다시 볼을 따내는 곳 부산 아이파크. 두 팀 간의 지금 중원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전혀 지금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이 지금 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선택 유진호. 이번에 왼발 크로스 오승훈이 잡습니다. 교토상가에서 넘어온 대전 시티즌의 오승훈 키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안상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종료 시간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반전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아직까지는 아드리아노 선수의 어떤 그런 집공공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요. 자, 지금 아드리아노는 무릎으로 가격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다시 재개되겠습니다. 자, 정규 시간 모두 다 소진이 됐고 이제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양 팀 한 번 정도씩의 공격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베리손 오른쪽 측면으로 박용지입니다. 자, 걸려 넘어졌지만 그 어드밴티지 적용. 박용지 접었고요. 중앙 쪽으로 베르손 패스 연결. 이델 패스. 베르손! 슛! 베르손! 막아냅니다! 오승훈의 슈퍼 세이브! 정말로 그 3자 패스라든지 2대1 월 패스 다 나왔거든요. 네. 슈팅까지 지금 베르손 선수 이게 득점까지 연결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연결에 의한 슈팅이거든요. 그렇죠. 유효 슈팅은 되고 있지만 지금 득점에는 성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전 시티즌의 역습 찬스. 하지만 볼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때 휘슬을 울리면서 전반전 종료.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챌린지에서 올라온 대전 시티즌을 형으로서 아우를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또 한 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활약상을 보여줬었던 아드리아노를 위시로 해서 K리그 챌린지를 정말 호령하고 왔고요. 자, 그렇지만 전반전은 어떻게 보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 새로운 브라질 명병 키칼디교를 바로 투입을 시키는 조지로 감독이네요. 히칼디뇨가 하프타임에 바로 투입이 된다는 건 조진우 감독도 전반전의 경기력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공격 쪽에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선 자원 모두 다 가능하고 최전방까지 가능한 히칼디뇨를 집어넣은 조진우 감독이고요. 양팀의 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원정팀 대전 그리고 오른쪽이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자,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꺾어졌습니다. 아드리아노. 내주는 패스. 마지막에 걸리네요. 자, 부산 아이파크도 한 번에 선굵은 패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격하는 그런 빌드업 과정은 지금 조직적으로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그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찬희 선수가 나오고 히칼디뇨를 집어넣었네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되겠고요. 아메리카 미네이루에서 이번 시즌에 영입이 된 히칼디뇨가 되겠습니다. 조진우 감독이 그 처음에 시작 전에 만나봤을 때 이 네. 히칼디뇨 선수가 좀 늦게 복귀를 했고 또 연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100%는 아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그 공격 부분에서 상당히 그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지금 그 투입을 시켰습니다. 네. 자, 19번에 김찬희가 빠져나가고 11번에 히칼디뇨가 투입이 된 대전 시티즌입니다. 자, 일단 부산 아이파크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요. 결국은 그 작년에 대전 시티즌이 그 아드리아노 선수한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지금 올 시즌도 이 히칼디뇨 선수를 지금 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금 그 수급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저 선수의 어떤 그런 성적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패스 연결 가까스로 됐습니다. 주세정 전방 쪽으로 한 발을 찔러줬습니다. 박용재 빨라요. 밀고 들어오는데요. 박용재 마지막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골킥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 돌파를 벗겨졌을 때 빨리 크로스를 했으면 좋았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렇지만 한번 더 쳤기 때문에
지금 프레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수비진에 걸리고 말았고요. 사실 발가락 피로 골절 만 아니었으면 더욱더 성장할 수도 있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박용지였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리고 있고요. 자, 하프타임에 교체가 나왔습니다. 김찬희가 빠져나가고 히칼딩뇨가 그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성과 최전방 모두 다 활용 가능한 선수라고 조준호 감독이 또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히칼딩뇨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헤딩으로 내려놨는데요. 지금도 본인이 그냥 슈팅을 헤딩 슈팅을 했어도 됐거든요. 네. 다시 칼딩뇨 내줬습니다. 빠져 들어갑니다. 김종국. 김종국 크로스 불전. 유지훈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세컨볼. 초반에는 지금 오히려 대전 시티즌이 지금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진호 감독이 그 교체 카드를 통해서 반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개막전 1라운드를 함께하고 계신데 승격팀이 두 팀입니다. 광주 FC와 대전 시티즌. 광주 FC가 먼저 또 인천 원정을 갔었는데 2대2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남길 감독이 상당히 어떤 그런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를 맞이해서 물론 두 골을 먹었지만 또 두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K리그 챌린지 1위를 차지하고 클래식으로 승격한 대전 시티즌은 과연 오늘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후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반전 초반에는 대전 시티즌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주세종이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임파크의 프리킥. 약간 먼 거리.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헛소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무리가 지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네. 자, 주세종이 잘 붙여놨는데요. 아, 이번에 이경렬 쪽이었나요? 축구가 계속해서 이러다가 또 역습이라든지 그런 걸로 한 골 먹고 완벽하게 또 그 분위기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윤석유 감독도 전반전의 경기력에서 사실은 득점이 조금 나와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유리하게 있겠습니다. 경기를 끌고 나갈 경우에는 득점까지 성공을 시켜서 완벽하게 상대를 넘어뜨려야지 되거든요. 네. 볼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대전의 드로인 라인 부근 찍어 쳐줬습니다. 불절됐습니다. 지금 히칼딩뇨가 지금 그 아드리아노 선수 약간 밑에 쳐져가지고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둘이 또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 빌드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그 둘 다 다 브라질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 통해서 움직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 선수가 공중에서 좀 충돌을 했는데요. 오호. 지금은 김용태 선수와 충돌을 했습니다. 윤준선 선수 역시 이번 시즌에 영입된 선수고요. 주세종 선수가 오늘 개막 경기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주세종 감아줬습니다. 히칼딩뇨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세종이 끝내요. 자, 어느새 빨리 백포트를 해서 골까지 끌어낸 주세종이었습니다. 지금 전반전하고 조금 다른 건 지금 그 대전 시티즌의 히칼딩뇨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공격진에서 상당히 그 2선에서 나오는 속도가 좀 빨라졌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 왼쪽에서 측면 쪽으로 찔러내셨습니다. 결국은 이기는 축구, 좋은 축구, 빠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비가 선행이 돼야 그래야 공격도 빠른 어떤 그런 공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전반전하고 지금 후반 초반이지만 지금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조금은 수비가 지금 재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영입된 안상현, 대전 시티즌 중원을 책임지고 있고요. 수비보다는 안상현 선수는 공격 쪽에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오승훈이 나오면서 잡아냈고 한 번에 빠르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히칼딩 쪽이었는데요. 중간에서 차단됐습니다. 대선의 드로잉. 황중 뒤쪽으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만 그대로 이범영 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역시 이 포항에서 임대 영입이 된 윤준성. 전방 쪽으로 붙여주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소강 상태고요. 공간 쪽으로 베르손 볼 살려놨습니다. 베르손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뒤쪽에서 마지막에 수비가 먼저 건너냅니다. 베르손 선수의 그런 움직임 또 몸싸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베르손은 이어받은 이후의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중간 차단. 아드리아노가 이겨내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 자, 경기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히칼딩요. 닐슨 주니어의 수비. 아, 머리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군요. 닐슨 주니어 선수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네. 자, 역시 이 베르손이었는데 박스 안쪽에서 기민한 움직임. 마지막에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싸움도 좋았고요. 네.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윤성효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베르손. 처음 K리그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윤성효 감독과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첫 경기지만 움직임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베르손 밀어졌고 중간에서 차단, 왼쪽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온사이드고요. 박영진 크로스. 슛! 오른발 슛! 터치됩니다. 아, 베르손의 슈팅이 아, 이번에도 옆으로 약간 벗어났고요. 계속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네. 결국은 축구 경기는 골을 넣는 경기이기 때문에 마무리도 완벽해야지 됩니다. 아, 왼쪽에서 박용재에게 연결된 패스 그리고 크로스까지. 하지만 이 베르손의 오른발 슈팅은 옆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헤딩 차단. 윤원일이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닐슨 주니어 쪽 헤딩 패스. 아드리아노 돌아섭니다. 아크상골 정면 쪽 수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다시 아드리아노 밖에는 나오고 있죠.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자, 이번에 부산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성큼성큼 주세죠. 측면으로 가야죠. 측면으로 가야죠. 오른쪽 선택. 아. 패스가 짧죠. 저런 패스 미스가 나오면 3백에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만큼 3백의 어떤 그런 그 아킬레스가 측면에서 그 발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패스 미스는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서명은 2대1 패스. 중앙 쪽으로 아드리아노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역시 그대로 진행. 오른쪽에서 크로스 불절됐고요. 아드리아노 선수가 지금 정상 100%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저 선수가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어떤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스 안쪽에서 역시 기민한 움직임. 박스 안에 여우라고 불리고 있는 아드리아노인데요. 사실은 저 선수가 작년에도 그 선수들하고 그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조직적인 부분에서 선수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연습 양이 적기 때문에
뭐 100%의 어떤 그런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노 이 매치핏이 또 기대가 되는 제전시 대진이고요.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중간에서 안상현이 차단했습니다. 리턴 패스 실패했습니다. 박용지가 볼 받았습니다. 태클로 막아내는 과정. 이번에는 피스를 울리면서 카드가 나오네요. 자, 경고를 받았는데요. 아 지금은 안상현 선수의 태클에 의해서 안상현이 경고를 받았군요. 네. 발이 높았다는 어떤 그런 그 주심의 그 판단입니다. 네, 윤성규 감독, 윤성규 감독도 지금 벤치에 앉을 새가 없습니다. 자 역시 프리킥은 주세종. 하지만 짧게 연결을 했군요. 왼쪽으로. 부산의 드루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패스 연결, 오른쪽 측면 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중간 차단, 중앙 쪽으로 박용지 패스 이어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 왼발 접었습니다. 주세종 슛! 주세종 불짤됩니다. 주세종 선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작년하고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어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베르손이 빠져나가고 웨슬리가 들어오겠습니다. 웨슬리 선수는 상당히 발이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웨슬리 투입은 이 속도를 좀 더 높이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베르손 이번 시즌 첫 경기. 베르손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물론 그 득점은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첫 경기치고는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11번에 베르손이 빠져나가고 10번에 웨슬리가 그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부산아이파크는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되겠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발 감아쳤습니다. 헤딩!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 이경렬의 헤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경렬 헤딩하는 과정에서 헤딩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발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충격이 있었겠는데요. 양 팀의 감독들이 어떤 전술을 변화를 또 용병 공격수를 통해서 지금 그 똑같이 주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네, 대전 시티즌은 히칼딩요.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는 웨슬리를 투입시키면서 새로운 영병 선수를 그라운드에 집어넣습니다. 오, 웨슬리가 이 볼을 차내는 과정에서 벤치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속도에 또 장점이 있는 웨슬리가 투입된 부산 아이파크고요. 6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여전히 득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헤딩 차단 히칼딩요. 세 명이 들어서네요. 그렇습니다. 등을 지었을 때는 저렇게 계속해서 지금 프레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 3백하고 그 앞에 있는 미드필드가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반면에 전반전 같은 경우는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풋백하고 미드필드가 멀었기 때문에 프레싱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촘촘히 지금 그 조직적으로 서 있습니다. 윤석열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네. 또 감독 얼굴을 정탈을 지금 맞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웨슬리가 볼을 걷어낸다는 것이 벤치 쪽으로 너무나 강하게 차면서 윤석열 감독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아드리아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닐슨 주니어가 수비해냈습니다. 헤딩 연결, 중간 차단. 오. 다시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번에 김종국이 파울을 당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주세종이라든지 김용태, 정성찬 선수의 그 중원에서의 이 세 명이
상당히 지금 그 수비 가담하는 게 빠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드에서 지금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마음대로 지금 공격 빌드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서명원이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아, 역시 합력 수비로 볼을 뺏어내는 부산이고요. 볼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부산의 파크 진영 쪽에서 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연결. 웨슬리 논스톱 패스 끊깁니다. 자, 대준도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는데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이번에 다리 사이로 볼을 좀 빼냈었던 대전 시티즌.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지금 7번의 김종국 선수라든지 네. 20번의 안상현 선수가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 때 적극적으로 지금 나타나야지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두 선수가 골을 많이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훈이 조금은 절뚝이고 있습니다. 툭 찍어 쳐줬습니다. 왼쪽에 히칼딩요. 하지만 그대로 골라인 아웃. 히칼딩요도 아드리아노 주변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조진호 감독이 계속해서 서서 지금 그 라인까지 나와서 계속 그 코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범영이 길게 쳐줬습니다. 아드리아노 반영. 시딜슨 주니어가 수비를 해내고 있고요. 왼쪽 측면 유지훈. 가볍게 찾았습니다. 이델 패스 시도 또다시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좋아요. 박용지 왼쪽 아, 측면으로 좋습니다. 유지훈이 올라갑니다. 유지훈 왼쪽에서 크로스 아 그대로 나가네요. 지금 오늘 그 과정은 상당히 좋은데 네.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지금도 네, 유지훈의 꿈이 플레이요. 여기서 바로 그냥 크로스가 올라갔었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알아야 할 게 크로스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만큼 공격수들이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을 때 빨리 골킵이 나올 수 있는, 없는 어떤 그런 위치로 무조건 패스한다 생각하고 올려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한 박자 빠른 크로스가 조금은 필요한 선수들이고요. 유지훈 선수 왼쪽에서 계속되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서 주세종이 볼을 빼냈습니다.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웨슬리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웨슬리 박사 쪽까지 웨슬리 태클로 막아냅니다. 유런이의 태클. 속도를 살렸던 유런이 두 명 세 명을 돌파하기는 조금 무리한 어떤 그런 그 드리블이었거든요. 네. 웨슬리의 공격 시도 하지만 유너닐이 막아냈고요. 유지훈 볼 뺏겼습니다. 히칼딩요 이번엔 파울을 당했습니다. 황지웅 선수인데요. 아 지금은 유지훈 선수에게 조금은 가격을 당했군요. 올해 지금 그 주심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어떤 그런 카드를 꺼낼 거거든요. 네.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특히 그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기고 있는데도 지금 천천히 이렇게 빠져나올 때도 네. 강력하게 그런 것도 그 주심이 경고를 보일 겁니다. 네. 조금 더 공격적이고 흥미로운 경기 진행을 위한 방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관중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판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측 측면 김종국 깔아차주는 패스 히칼딩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황지웅 중간에서 차단 패스 여기는 왼쪽 측면에서 바로
붙여줬습니다. 아드리아노 터치가 이번에는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히칼딩요. 빙글 돌아섭니다. 히칼딩요.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막혔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연결을 받은 아드리아노. 지금 그 아드리아노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어떤 그런 원톱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히칼딩요 선수는 상당히 지금 그 좌우 앞뒤로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이 지금 조금은 전반전과 다른 어떤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지훈이 경고를 받았군요. 다시 중앙 쪽에서 공격해 나가고 있는 전성찬,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꺾어놨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가슴으로 차단. 이경렬 역시 전방 쪽으로 한 번에 박용지가 받아놨지만 이때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지금은 손 쪽에 맞았다는 판정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아하, 맞았습니다. 네, 오른쪽 어깨 쪽이 맞았군요. 가슴 추리핑을 할 때 길었기 때문에 네. 팔이 좀 벌어졌거든요. 자, 지금은 대전 시티즌의 원정 서포터들이죠. 자, 지난 시즌에 역시 승격에 자, 아드리아노입니다. 가슴을 받아냈습니다. 아드리아노! 골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긴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도 지금 그 가슴 추리핑을 하고 슈팅을 하는 장면까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저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챌린지 리그에서 27골이라는 상당히 많은 득점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대전의 코너킥.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반대쪽 스칼리뇨가 볼을 뛰어가 볼을 잡으려고 뛰어가봤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자, 부지런히 뛰어가봤던 히칼리뇨. 소유권은 다시 부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방 쪽으로 유준성. 오, 지금 애매한 곳으로 연결됐죠. 웨슬입니다.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막아줬습니다. 자, 이번에 윤준성의 이 패스가 미스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저 위치에서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지금 패스 미스를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들어갈 듯 들어갈 듯 지금 그 득점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안상현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들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머리 쪽에 볼을 좀 강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네요. 아,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은 나왔습니다. 지금 액션은 상당히 지금 큰 부상 같이 지금 그 느껴졌거든요. 지금 좀 걱정스러운 눈빛이죠. 깜짝 놀란 어떤 그런 그 표정이 있거든요. 선수가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머리 쪽이 워낙 추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 강에 맞으면 충격이 있겠네요. 아, 부산의 이 홈 관중들도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드롭볼로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중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상현이 일단은 괜찮은 듯 보이네요. 중심에 사인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안상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파크도 공격 나갑니다. 가볍게 깔아서 줬고요. 주세조 앞쪽에 수비수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유지현 중간 차단 파울입니다. 유지현 선수가 운동량을 좀 최대한 도로 벌려서 크게 쓸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도 좁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파울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공격을 할 때는 수비를 할 때는 완벽하게 좁히고 공격을 할 때는 완벽하게 크게 제일 운동량을 크게 벌려야 공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종이 좋은 위치에 서비스를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킥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최세종인데요.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반대쪽 헤딩! 오승훈의 펀칭! 자, 경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부산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쇄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오승훈 골키퍼하고 지금 그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 전성찬 선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승훈 선수가 이 펀칭하러 나오는 과정에서 몸통과 충돌을 했습니다. 무릎에 치일 경우에는 갈비도 어떤 그런 그 부러지는 어떤 그런 상황도 나오거든요. 네.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자, 전성찬 선수도 빠르게 일어나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자, 득점을 위해서는 좀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득점 상황에서는 좀 침착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대전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드리아노 선수라든지 또 히칼디뉴 선수가 아무래도 다 파악이 돼 있거든요. 지금 네. 그 부산 아이파크 수비 선수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황지웅 선수라든지 또 서명원 선수, 특히 서명원 선수가 조금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부산 아이파크는 조금의 결정력을 더 올릴 필요가 있겠고 대전은 도우미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간 차단을 해냈습니다. 꺾어주는 패스요. 주세정. 중앙 쪽으로 접어내고 방향 전환 시도. 오른쪽을 맞습니다. 밀어줬습니다. 웨슬리. 웨슬리의 크로스. 윤원일 맞았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임상엽 선수라든지 파그너 선수를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거의 80% 이상을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선수가 없을 때 어떤 선수가 득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부산 아이파크의 성적이 그 갈라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 내용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과정까지는 상당히 좋지만 지금 결정력 면에서는 지금 똑같은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헤딩 연결.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박용지. 윤원일에게 차단당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윤원일. 지금은 손에 맞았다는 판정으로 보이고요. 역시 약간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조금은 개막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그 공격적으로 조금 네. 많은 골이 터져서 조금 그 여기에 오신 축구 팬들한테 좀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기 득점이 터져야 또 찾아온 팬들도 즐거움을 느끼겠고요. 축구는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웨슬리. 웨슬리! 오승훈이 맞습니다. 웨슬리! 자, 개인 능력으로 채핑 이후에 이번에 시저스킥까지. 아, 장면은 정말 멋있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힘이 조금은 실리지 못하면서 오승훈 키퍼 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 지금 중앙에는 지금 다 없거든요. 너무 많은 선수들이 지금 뒤에서 크로스 헤딩 막힙니다. 쳐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선 쪽에서 주세정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죠.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오른쪽에서 재차 크로스 헤딩 뜹니다. 자, 웨슬리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아쉬운 장면. 아, 여기서 웨슬리의 머리에 좀 위쪽에 맞았네요. 그리고 대전 시티즌에서 두 번째 교체 카드를 했습니다. 지금은 서명원 선수를 빼고 이현호 선수를 집어넣는군요. 이현호 선수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네. 두 번째 교체 카드 14번에 서명원이 빠져나오고 22번에 이현호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순간 중 세네이보다 차단이 됐고요. 피칼딩요 쪽입니다. 공간 쪽으로 이번에 조금은 사인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외곽 처리. 대전의 공격 중앙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 쪽에서 선수가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 볼을 살려놨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활발하게 가담해주고 있는 웨슬리. 깔아서줬죠. 막힙니다. 뒤쪽에서 이번에 히칼딩요가 수비하는 과정 파울이었습니다. 주세종을 일으켜주는 히칼딩요고요. 전성찬 선수나 김용태 선수 이 두 선수가 공격에 가담을 많이 안 할 경우에는 네. 양 측면에 있는 그 유지원 선수나 유진호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야지 됩니다. 네. 가담했을 때 볼이 잘렸을 때는 이 김용태 선수라든지 전성찬 선수가 커버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양쪽 윙어들이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나와야지 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지금 조금은 지금 늦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슬리의 엉덩이 맞고 다시 볼라인 아웃이 됐고요. 앞선 하이파크 유지훈, 유진호 이렇게 양쪽 윙백들의 활발한 공격 참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버텨주는 과정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제 8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팀 모두 다 지금은 확실히 좀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 시간대고요. 하면서 패스 연결됐습니다. 좋습니다. 왼쪽으로 열렸죠. 유지훈. 유지훈의 크로스 박스 안쪽. 골! 웨슬리! 부산아이파크 2015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은 웨슬리입니다. 1-0 부산아이파크. 결국은 유지훈 선수가 측면에서 나와서 크로스가 갔기 때문에 지금 득점이 나왔거든요. 자, 결국에는 웨슬리의 머리에서 득점포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양측면에 있는 유진호 선수나 유지훈 선수의 어떤 고득 공격 가담 능력이 조금 늦었었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에 스크로스가 잘 올라왔고요. 정확하게 정말 공식과 같은 그런 헤딩슛이 반대로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연달아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던 오승훈 키퍼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웨슬리의 헤딩이었습니다. 정확한 크로스, 또 정확한 반대를 보고 지금 헤딩슛이거든요. 저런 거는 골키비 알고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윤성희 감독도 이제서야 박수를 치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의 꽃은 결국은 득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웨슬리의 헤딩골이 윤성효 감독의 용병술이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베리손을 빼고 웨슬리를 집어넣었던 윤성효 감독인데 자, 웨슬리가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웨슬리가 득점하지 못했다면 아까 이 벤치 쪽으로 공을 찼던 것이 좀 서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득점으로 윤성효 감독에게 보답을 해줬습니다. 자,
웨스키가 또다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우승훈 키퍼가 좀 나와 있었군요. 볼을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처리, 헤딩 차단. 왼쪽에 박용재입니다. 자, 앞판에 넘어서 3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승훈 키퍼. 길게 연결된 것을 중간에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패스 연결 한 번에 길게 됐는데, 자, 지금은 박용재 선수가 좀 쓰러져 있나요? 지금도 저런 장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심이 수동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주심이 어떤 그런 그 선수 상태에 따라서 수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인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공격적인 그리고 재미있는 경기 진행을 위해서 많은 점이 좀 판정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좀 지금 칠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쥐가 나는가요? 아, 지금 박용진 선수가 좀 경련이 일어난 듯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들차가 지금 그라운드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후반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용진이고요. 이 장면에서 약간 또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왼쪽 라인 부근에서 3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였던 박용지였습니다. 일단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는 박용지. 자, 박용지를 그대로 빼주는군요. 그렇습니다. 한지호 선수가 네, 한지호가 준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박용재를 빼고 7번에 한지호를 투입시킨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윤성효 감독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공격진에 어떤 교차 카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올해는 물론 그 파그러라든지 또 임상엽 선수가 빠졌지만 공격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원들이 작년보다는 많아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박용지 선수와 또 한지호 선수를 교체를 해줬고요. 또 그 페르손 선수와 웨슬리 선수를 또 교체를 해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좋아졌다는 어떤 윤성유 감독의 어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진호 감독도 마지막 교체 카드 박재우 선수를 좀 준비시키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아드리아노가 볼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차단해냈습니다. 자, 볼 바깥쪽으로 나갔고 그대로 경기 빨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우 선수 투입 시기를 한 타이밍 놓쳤습니다. 전방 쪽으로 한 번에 연결 이경렬의 차단. 볼 다시 나갔습니다. 안상현 선수를 빼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교체 카드입니다. 20번에 안상현이 빠져나가고 27번에 박재우가 들어갑니다. 자, 중간 쪽에서 역시 또다시 찍어 차주를 패스요. 웨슬리 하지만 차단해냈습니다. 지금은 우승훈이 처리를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라인 따라 계속 들어가는데요. 3호위에서 양 윙어들은 우리가 그 아시안컵 때 그 차두리 선수의 그 측면에서의 어떤 질풍 같은 어떤 그렇죠. 돌파 네. 그런 부분이 반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공격적인 어떤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술이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부산 아이파크의 손짓골도 윙백의 사이드라인 돌파에 의한 크로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항상 중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물론 중앙에서도 어떤 공간이 상당히 많지만 네. 그래도 현대 축구에서는 측면에서부터 무너뜨려야 득점을 쉽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지훈의 크로스를 선제골로 연결시켰었던 웨슬리. 자, 사실은 이 부산 아이파크가 개막전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10년간 2승 1무 7패. 부산 개막전 마지막 승리가 7년 전이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오늘 승리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윤성규 감독, 자, 부산 아이파크를 7년 만에 개막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꺾어야 어떻게 보면 그 1년을 잘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다시 웨슬리의 질풍노도 같은 질풍 같은 돌파. 오른발 컷! 자, 웨슬리의 질풍 같은 돌파, 그리고 한지호의 오른발 슈팅이 옆쪽으로 살짝 빗나가네요. 정말 이상적인 어떤 그런 지금 공격 빌드업이거든요. 네. 크로스가 골킵이 나올 수 없는 곳, 또 수비 뒷공간에 넣었거든요. 아, 또 빠르고 정확한 어떤 지금 크로스가 나왔는데 한지호 선수의 어떤 득점력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웨슬리 선수의 어떤 그런 과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다시 공격을 해나가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오른쪽으로 전환이 됐고요. 히칼딩요 역시 수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급 조절 부산 아이파크. 다시 오른쪽 측면 쪽으로. 아드리아노가 나오면서 잡아줬는데요. 튕겨서 나오면서 패스 연결. 전방쪽 빠져나옵니다. 대전 시티즌도 다시 공격해 나갑니다. 센터 스크 안쪽. 이현호, 서명원과 교체된 이현호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공격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전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히탈디뉴 선수나 아드리아노 선수가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측면에서 높은 어떤 크로스보다는 땅으로 주는 기술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땅으로 주는 어떤 그런 공격 빌드업을 해야지 됩니다. 대전 그렇죠. 시티즌은 한지호 선수의 슈팅이 조금은 아쉬웠었던 부산 아이파크 추가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쪽으로 조금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정규 시간 이제 90분이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90분이 모두 다 소진이 됐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3분이라면 뭐 대전 입장에서도 충분히 동점골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시간대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산 입장에서 추가골, 쐐기골도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부산 아이파크. 첫 번째 이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유지훈이 던져줬습니다. 웨슬리 플래그 근처.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충돌이 있어서 좀 넘어졌고요. 자, 전방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아드리아노! 자, 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려놓는 이현호 코너킥입니다. 지금은 부산 아이파크 쪽에서도 마지막 선수를 교체해놓는데요. 김찬용 선수를 집어넣는군요. 김용태를 빼고 김찬용을 집어넣습니다. 자, 김찬용은 아무래도 수비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시간을 이제는 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윤성유 감독이 그 교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코너킥 이어졌습니다. 헤딩 튕겨서 나왔습니다. 자, 대전의 공격 기회. 오른쪽 측면입니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현호 찍어 찾으러 크로스 박스 안쪽. 자, 애매한 것으로 좀 볼이 연결이 됐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드로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마음이 급한 대전 시티즌 선수들. 이현호 접어내고 중앙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 가볍게 됐고요. 오른쪽 공간 쪽으로 김정국. 김정국의 크로스 슛! 오른발 슛 막힙니다. 재차 크로스 아드리아노 지나치네요. 이번에 히칼딩요 맞고 나갔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대전 시티즌이 골문을 두드려보고는 두드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3분 중에서 2분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웨슬리 버텨주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다시 보냈고요. 자, 웨슬리가 중앙 쪽에서 또다시 들어가는 장면. 경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라인북은 꺾어내는 크로스. 아, 두 선수가 엉켜 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웨슬리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경고를 줬습니다. 자, 지금 볼을 다시 뒤쪽에서 제대로 처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웨슬리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승은 전방으로 길게 이때 휘슬을 입니다. 또 1대0. 2015 경기장을 맺은 캐릭 클래식 개막전에서 부산 아이파크가 7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대전 시티즌이 1년 만에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형이 한수 이다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개막전이었고요. 네. 그런 반면에 부산 아이파크 그 윤성유 감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도 물론 그 두 명의 어떤 핵심인 선수들이 빠져나갔지만 그렇죠. 그래도 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올해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경기력적 면에는 물론 1득점은 조금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한 개막 경기였습니다.